보스가 거제로 돈을 안 줘요. 푸어 보스스러. 너무한 것 같아. 제가 실수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10단부터 결과 그 저주카드 들고 합니다. 카드가 이렇게 뜨네. 예, 이제는 보스가 누군지 알려줘요. 재밌으시다면 다행입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고 있다면 팔로우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만산 김루인입니다. 아이디는 입만 살았다 그랬지만 사실 입만 살진 않았고 실력이 있는 스토리어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매일매일 재미있는 컨텐츠로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아직 초반이라 제가 시작한 지 2주가 안 돼가지고 일단은 주력 게임을 다키스톤으로만 하고 있습니다만 점차 게임 폭을 넓혀가면서 종겜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팔로우 감사합니다. 자, 시작한 지 보름도 안 된 초보 스트리머입니다. 아이, 나왔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입 실력이 출중하다고요? 전 인정 안 할 수가 없는데. 자, 발로니 한 단계만 들고 갈게요. 난 실력이 있다. IRLJS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IRLJS라 다음은 IRL도 한번 해볼게요. 난 실력이 있다. 35%! 그쵸, 난 실력이 있다. 표창! SSW4270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이거 끝났는데?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 아, 생각해보니까 제가 표창을 진짜 좋아해요. 단도도적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푸르리야. 시리도록 슬프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 팔로우 많이 들어온다. 너무 기분 좋다. 수배는 돌리죠. 테스업은 스팀에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게임 보고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시간이 남을 때 주552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 타임이터는 항상 실죠. 전 도적이 주력이니까 특히 그런 것 같아요. 단도 첫 단도 부르리야. 스위프트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팔로우 다들 힘 증가 됐고요. 자, 얘가 지금 복합을 쓰잖아요. 지금 고대 포션을 마셔갖고 데미지 감소를 좀 시키겠습니다. 방어 물약은 조금 이따 쓸게요. 왜냐면 이게 데미지 증가하는 효과를 갖고 있는 그런 걸 쓰기 때문에 망토와 단검 써주고요. 자, 힘 증가 됐죠. 자, 그리고 물약 쓰고 넘어가겠습니다. 100명까지요? 아예 100명 안 돼도 돼요 여러분. 괜찮아요. 그거 좀 적게 나온다. 시청자 수를 위해서 방송한다기보다 지금은 저는 컨텐츠가 잘 나와서 좀 제 방송을 계속 와주시는 분들을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꾸준히 제 방송에 와주셔갖고 채팅 쳐주시고 그러한 LJLL940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저하고 같이 놀아주실 사실 100명째 시청자 웨벤이에요. 저하고 계속 놀아주시. 저는 이 방송이 노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옛날에 방송을 2012년도인가 하다가 이제 접었었는데 같이 저하고 놀아주실 분을 항상 찾고 있어요. 예, 여러분 모두 포도맛 비타민님, 뭐 티타이님, 루나H님, 뭐, KHG9201님 다 저랑 놀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남자랑은 안 논다고요? 아니 뭐 저도 좋아서 노는 줄 아세요. 저도 여자 아닙니다. 전 여러분들이 좋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좋아요. 자, 황금 우산. 최대 체력을 잃고 황금 우산을 가져갑시다. 안 그래도 골도 부족해요. 말캉 몰캉 말캉 몰캉 탱글방글 말모탱망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질긴 붕대 좋군요. 아주 좋아요 지금. 계속 따다다. 제 기억력을 보여드리죠. 무력화 총매 후에 후에 강철의 폭풍. 강철의 폭풍 잠깐만요. 강철의 폭풍을 가져가죠. 왜냐면 강철의 폭풍의 장점이 지금 뭐냐면 질긴 붕대가 엄청난 장점을 가져다줘요. 왜냐? 이건 버리는 거니까. 발놀림 쓰지 말까요? 무력화 받고 제비는 쓰는 게 맞죠? 발놀림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이런 방어력 이렇게 완벽한 덱이야. 이번엔 깰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 한 대 더 쳤어야 돼. 아니야, 킬가 어차피 나와. 괜찮아. 완벽한 덱이야, 완벽한 덱. 제비 하나 더 갖고 와야겠는데, 이건? 핸드스를 늘려주는 게 좋으니까. 제로 한 번 더 땡기자. 망단 강화. 아, 점점 유명해지실 거야. 감사합니다. 제가 그리고 따윤님 팬이에요. 이런 말 하면은 좀 그분한테 누가 될 수도 있겠지만 따윤님 팬인데 그분은 항상 게임을 재밌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시잖아요. 그 모습에 제가 반해가지고 팬이 됐거든요. 저는 그런 분이 되고 싶습니다. 보스 깨기 쉬운 덱이요? 도적은 푸르리야 MR936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도적 덱은 전체적으로 다 어려워요. 도적 덱은 전체적으로 좀 다 어려워요. 해보면 와 미쳤다 진짜. 벌써 이렇게 덱이 나와도 되는 건가? 망단을 하나 더 갖고 와냐 고개를 하나 더 갖고 와냐네. 고개도 진짜 지금 좋은 픽인데 고개부터 가자. 도적을 좋아하세요? 이 덱은 정밀이 필요가 없어요. 이 덱은 정밀이 필요가 없어요. 아, 약화가 걸려가지고 버리겠습니다. 둘 다 데미지를 더 넣을 수 있으면 버리겠습니다. 왜냐? 방어도가 상승되니까 버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카드를 벌 때마다 방어도 3을 얻는 효과가 있습니다. 공중제비 하나 써야 되죠. 잡아놓읍시다. 아 3딜 깨알같이 아프잖아. 단도를 버리는 거요? 단도를 버릴 순 없는데 단도는
그러니까 이거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 개만 치고 이걸 안 쓰는 거요? 이거는 이게 버리는 효과가 아니에요. 보여드릴게요. 방어도 안 오르죠? 아, 단도를 버려서. 아, 그렇구나. 맞네요. 그 말 맞네. 자, 예비 한 장 들고 가죠. 그러니까 망단으로 방어도를 만들고, 아니, 망단으로 단도를 만들고 강폭을 바로 쓰자. 아, 맞네, 맞네. 좋네요. 맞는 말을 하시네. 사실 저희 방은 저보다 그 시청자분들이 더 잘하시더라고요, 게임을. 가끔은 그게 체면이 안 서요. 행복한 꽃 나왔네요. 잠깐만요. 데미지가 18 데미지죠. 그럼 한 대 때리고 이렇게 해도 방어도가 충분하다. 오히려 공격 카드가 안 나온 게 좀 아쉽네요. 망토와 단검 힘이 계속 상승되는 게 중요하니까 원막 위주로. 자, 지금은 이렇게 해갖고 카드를 이렇게 해주고 다섯 개 버리면 쓰고요. 너무 좋네요. 맞아, 이 게임 솔직히 저는 이 게임 항상 어렵다고 생각해요. 근데 쉽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랑은 다른 세계에 사시는 분들인 건가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나는 항상 이 게임이 어렵던데. 고개부터 안 버리고 싶었는데, 왜냐면 이 지금 완막이 가능하거든요. 완막을 합시다. 잠깐만, 무력화를 쓰면 데미지가 줄어들잖아. 힘을 1 상승시킬 수 있었잖아.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럴 수 있지. 항상 잘하리란 법이 있니? 사람 실수다 그러는 거야. 사람이 실수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항상 잘해요? 그죠? 방어도가 몇이 올라가나? 15. 완막을 이미 글러먹었네. 완막 글러먹은 거 맞죠 지금? 36이니까 테스업은요? 다운받는 곳이 있어요. 아, 50점 날아갔다. 네가 실수를 해서 그래. 네가 실수를 안 했어 봐. 완막이 됐을 거야. 그치? 멍청한. 테스업은 1렘 잡았으니까 보여드릴게요. 작도 들고 갑시다. 소주 너무 좋다. 여기서는 지금 포션 효과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소주를 들고 가겠습니다. 잠깐 여러분들께 패치 받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짜잔, 스팀입니다. 자, 게임에 가시면 이런 게 있을 텐데요. 자, 여기 속성해 보시면, 이게 안 나오네. 잠깐만. 여기서 속성에 들어가셔서 베타에 들어가시면 돼요. 나도 몰라. 안 보이잖아. 설정. 사실 제가 방송 설정을 못 해가지고. 승천 연동이요? 이거는 세이브 파일을 옮긴 거예요.
이제 보스가 보입니다. 얘는 이제 소환하는 애죠. 소환하는 애면은 광역기를 하나쯤 들고 가는 게 좋긴 하겠네. 이루트 좋다. 문명이요? 집컴이 구려서 문명 방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어? 이것은? 이것은 각인가?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아니 약도 팔았다니 무슨 소리세요? 제가 무슨 약을 팔아요? 제가 언제 약을 팔았어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무슨 약을 팔아요? 모르겠다 이거 진짜. 약을 팔지 않습니다. 세비 망토 당검 전사는 10이에요. 오늘 했기 때문에 오늘 처음 열렸거든요. DNTJZ님 팔로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세 번 덱을 섞을 때마다 얻습니다. 이것도 괜찮네. 덱을 드로우 카드 위주로 설계한다면 해시계를 쓴다? 너무 좋은 생각인데? 너무 좋은 생각이야. 비싸긴 하지만 들고 가보자. 그 생각! 덱에 있는 카드 한 장을 복제합니다. 망단 복제. 아 얘는 싫다. 고개. 공중제비. 망토와 단검을 쓰는 게 맞는 것 같다. 지금이다. 시계 좋아요. 여기까지 맞아. 작도를 쓰는 게 맞아. 왜냐? 드로우를 한 장이라 더 봐야 되니까. 칼질 쓰고. 아니 드로우 지금 발로리면 안 쓰는 게 맞아. 아 그거요 바꿀 수 있는 그게 있어요. 그 세이브 파일 옮길 수가 있거든요. 둘 다 쓰는 게 맞아요. 지금은 덱을 한번 섞었기 때문에 이번에 킬각이 나올 거예요. 나왔죠? 망토와 단검 한 장도. 망토와 단검이 점점 늘어난다. 좋아 아주 좋아. 좋은 세이브 파일을 옮길 수가 있어요. 모든 타격 카드 제거하자고? 흡혈로 바꾸자고? 너무 구린데? 나는 지금 타격을 쓰지 않아. 재련 작업 두고 재련. 재련할 게 너무 많아서 보스는 안 잡습니다. 이거 얻자. 이거 체력 회복이거든. 골드 획득할 때마다 너무 좋거든요. 계속 재련해야 돼요. 계속 재련. 재련할 게 너무 많아. 예비도 재련해야 돼. 지금 강철의 폭풍보다 예비 재련해야 돼요. 짠. 스킬 카드 넣을 때마다 강화? 이거 너무 좋다. 3탄에서
더 잡는 한이 있더라도 제작. 유독상화는 좋죠. 개판이구만 아주. 발룰림 아깝다. 야 3코 지울까? 아니다 이걸 지우자. 망쳐라는 거. 아 너무 아픈데 씨. 아 적당히 때려야지 진짜 짜증나네. 가까이 쓰고요. 수비 쓰고 예비. 아! 난 네가 제일 싫어. 세상에서 제일 싫어. 그냥 싫어. 난 네가 싫어. 다 나왔다. 죽었다. 그냥 포션. 얘는 쓸모가 없어요. 저것들은 다. 다리 꺾기. 이 덱엔 조금 애매하네요. 그래도 노강이잖아 게다가. 정 정밀 같은 거 뭐 이런 저런 거 포함해. 난 스트리머. 실력 스트리머. 실력 스트리머. 실력 스트리머 뭐다? 50% 100% 이런 젠장. 아 스네콕 같은 걸 얻기 위해서 지금 조졌다리. 딜 많이 뽑아놓자. 잠깐만요. 충분하죠? 4, 2, 12 4, 3, 12 이렇게 해야지 방어도는 풀이긴 하네. 어차피 데미지가 많이 안 들어가긴 하는데. 약화가 걸린 데다가 얘는 그런 효과가 좀 있어서. 이게 작도 괜찮아져라 나오면 좋죠. 아무 의미가 없죠. 이렇게 때려놓자. 제발 좀 막 해야겠다. 어차피 다음 턴 죽을 것 같으니까. 아이 좀 죽으라니까 좀. 단투 안 쓰겠습니다. 강화할 게 아직도 많아요. 단 얘도 강화해야 되고 쟤도 강화해야 되고. 아이 전투잖아. 얼롤리 망단 망단. 좋다. 공제비를 쓸까? 안 그래도 되지. 데미지를 쓰고 이게
쓰고 세 개는 체력 적은 애한테. 미친 덱이 진짜 하나 나왔네. 이게 또 됐고요. 약간 스피디하게 진행해갖고 자잘한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노여워하지 말고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미친 덱이다, 미친 덱. 공포 한 장 들고 가야겠죠? 발놀림부터 강화할까? 아니다, 이 덱은 폭풍부터 강화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작도 좋고요. 예비가 맞는 것 같은 드로우 카드가 많으니까, 그치? 드로우 고개까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이걸 쓰는 게 맞겠다. 4장 힘 2상승하고 시작됩니다. 그거요? 쓰면은 그니까 단검을 핸드에 두면은 단검 핸드에 두면 단검을 핸드에 두면 단 그 버려지면서 버린 카드 덤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다시 드로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6, 3, 14. 다 써야 되나? 예, 웬만하면은 그거를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써버리는 겁니다. 음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음악이 안 돼. 힘을 올려놔야지. 다르다니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거 실수다. 데미지 약간 낭비됐다. 힘을 먼저 상승시키고 쳤어야 돼. 잡을 수 없네. 아, 너무 아프게 들어오는데? 아, 또 때려? 위험하다. 이제 밑으로 카드 넣어줘야 되는데.
랑단, 랑단 데미지 계산 16대 힘을 몇 번 증가시킬 수 있지? 힘을 두 번 증가시킬 수 있긴 한데 한 번밖에 못 증가시키는 건 그럼 그냥 때려 죽여야 되고 슬슬 키가 가까워지고 있긴 한데 작동 하나 있고요. 죽죽죽을 하나 가져가죠. 하, 이건 검은 별인가? 되게 필요한 카드가 뭐가 있지? 계산대 도박 같은 게 필요하긴 하다. 괜찮은 전략. 나왔네. 괜찮은 도박. 괜찮은 전략. 한 개만 뽑아도 이득이에요. 발롤님까지 들고 갑시다. 크게 의미 있는 카드는 아닐 수 있겠지만 발롤님은 실력 방송이잖아요. 오늘은 실력 방송. 오늘은 자 최대한 많은 곳으로 덱이 완성된 상태에서는 초반에 먹었어요 붕대는 되게 써놔야겠죠? 지금 이걸 돌리고요 이걸 돌리고요 단검을 썼을 때를 계산을 먼저 합시다. 단검을 쓰면 공격력은 32이고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7, 3, 20. 딱 방어로가 나오는데 어느 정도 실수는 생각해보네. 강철의 폭풍이 나올 걸 예상했으면 실수긴 하고 트래프폼 못 나올 줄 알았는데 나왔네요. 운 좋게. 자, 무력화 왼쪽 걸어주고 왼쪽. 작업도구 공부원을 있다 그래야 되나? 고개 제비 발롤링 고개 지금 고개 너무 좋은 카드죠. 방어도 3을 얻습니다. 랑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죽죽죽은 좀 가져가고 싶고 얘는 죽은 상황이나 다름없고요. 방어도의 여유를 만든다? 방어도의 여유를 만든다? 괜찮은 생각인데? 얘는 죽었다고 치고 아 게다가 지금 알이 있어가지고 6킬을 왔구나. 스트리머가 아니라니요. 이씨
알 능력은 이제 모든 스킬 카드 얻을 때마다 유독성하는 스킬 카드 그리고 불타는 아닌가 이름이 그거는 모든 공격 카드 카드마다 효과가 조금씩 다릅니다만 공통적인 거는 들어오는 모든 카드들을 강화시켜주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내장 해체가 지금 굉장히 꿀카드인데 저 입장에선 단투를 들고 가야 될 것 같긴 하네. 단투 들고 가죠. 단투가 드로우에는 비효율적이긴 한데 지금 제 입장에서는 괜찮은 카드인 것 같아요. 타격 타격 저거요? 좀 애매해요 저게. 버려줄게요. 수비, 수비, 타격. 점점 세진다. 근데 나 타격 도적이어갖고 지금 큰일 난 게 얘를 잡기 힘들 것 같아 지금. 얘가 제일 문제. 말로리 괜찮아. 쓰고 공제이부터 얘부터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공포는 얘한테 써야 돼요. 그래서 사실 가능하다면 얘부터 잡아야 되는데. 아스 데미지가 세지기 전에 그래도 뭐 단폭 같은 거 써갖고 방어도 왕창 올릴 수 있으면 그걸로 효과적으로 뭔가 할 수 있을지 지금 박아놔야 되고요. 아닌가? 저걸 둘 다 사실 필요하긴 한데 칼질 같은 거 버리고 준비력이 쓰고 수비한 다음 쓰고 오픈 다음부터 방어도 얻읍시다. 미리 잡아야 돼 저런 건. 버리면서 방어도. 아, 예비 스킬 카드가 강화되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예비로 괜찮을 것 같은데. 3점 살 수 있는 게. 아 이거 나한테 너무 좋은 카드다 이건. 고개도 필요하긴 한데 덱 하나 집은 것도 필요하고. 9장으로 시작한다. 아니다. 고개를 한 장 더 뽑자. 스킬카드 강화돼서 들어오니까. 그리고 타악을 한 장 지우자. 덱이 31장이 돼버렸네. 이걸 좀 써주고 당근 두자. 당근 두자. 표창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그냥 내가 계속 굴리기만 해도 작업도 오게 시간 잡고 여기 아 저주 지웠어야 되는구나. 저주 점수라고 생각하자 뭐. 이미 늦었어. 단폭 들고 갈 걸. 제비 가 더 지울 수 있는 각이 여기 나오는구나. 있긴 있는데 상황 봐서 갈게요.
미쳤다 데미지 진짜. 단폭도 너무 재밌는데요 이거? 너무 즐거운데? 뭐가 남았죠? 쭉쭉쭉쭉 날려주고 야 인생 유리진 이거 베타 테스트 서버입니다. 강화할 게 좀 남아서 왼쪽으로 한장 집어넣는데 아깝다. 작두. 어 카드가 왜 이렇게 나올까요? 많이 집어넣는데. 오, 야 갑자기 카드가 왜 이렇게 나올까요? 개두는 버리고. 문제비. 고개. 써주고 강철 토크 다음부터 키각을 좀 잡아볼까? 딜이 나오나? 7530 약간 모자란 것 같은데? 30대 30대 아 딱 60딜이네. 아 딜이 살짝 모자라 이렇게. 그럴 수도 있지. 됐었네. 자잘한 미스. 딜카드 드는 화상. 딜카드 드는 화상. 혹시 말고 버려두고 유령하는 필요 없고요. 발로림 그만 가져가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야겠네. 아 전투 피곤하다 매번. 전투 너무 많네. 때릴 수 있을 때 때려놔야 되거든요, 이런 거. 얘는 제가 타격도적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뭐 어떻게 고개부터. 망단.
공룡자의 비트 전략 고개 작도 좋고요. 뱀이 들어오는 거 정말 씨. 여기까지 이번 층 보스요? 새네요. 새 새였어? 치면 안 되네 또. 아이씨. 괜찮아요. 저한테는 그렇게 카운터가 아니에요. 저한테는 카운터가 아니에요. 이렇게. 방어 카드를 갖고 왔어야 되나? 12방어도? 제 정신 났네 지금. 두 대만 때리면 된다. 두 대만. 아까 보니까 이렇게 때리면 데미지 반사가 안 들어오던데. 그래 맞지. 궤도 한 장 더. 궤도는 강화해서 들어옵니다. 발로림 강화할 필요가 없겠죠 지금은. 강화해놓자. 아닌가? 공중제비를 강화하고 싶은데. 아 실가바늘 너무 좋다. 정밀이 한 장 안 나오네요. 아니 정밀이 그렇게 중요한 카드 아니에요. 게다가 지금은 정밀을 나와도 안 뽑을 거예요. 정밀 안 뽑을 거예요. 나와도 안 뽑을 거예요. 아, 야, 예술적이다, 진짜. 단검은 정말 완벽해. 단검덱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다고 할 수 있지. 망단 많아. 돌려.
공포 체력 가장 많은 애한테. 양모 돌려. 발로링 쓰기 좋지. 표창이 개사기 카드예요. 아, 그것도 가능하죠. 미쳤다 진짜. 스택님 반갑습니다. 예. 베타 테스트 서버입니다. 즐거워요. 궤도가 같이 나왔다고? 좀 아쉽네. 전략가 나오면 진짜 좋죠, 제 입장에서도. 잠깐만, 잘못되잖아. 상관없죠. 맞게 때린 거군. 사이크 진짜 오지게 돌아간다. 진짜 미쳤다. 캘리퍼스 같은 거라도 있으면 진짜 개사기겠는데.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데 쪼를 계속 소환하는 효과 말고는 특별한 게 없어요. 진짜 덱이 그냥 미쳐가지고는 그냥. 저주 하나 지우고요. 뭐 저주대보다 더 좋은 거 없나? 살 수 있는 건 없나 어차피. 점수는 포기. 이 덱이라면 미리 날려놓읍시다. 악물로 계산된 도박을 복사한다고요? 그것도 방법이었겠네요. 작업도 좋고. 일단 갖고 오겠습니다. 플라징가 뭔가 처음 보시는 분 좀 어색하실 거예요. 어? 100명 넘었다 여러분. 저 100명 넘었어요. 아 뭔가 내 힘으로 100명 넘은 것 같아 기분 좋은데? 자 아래쪽에 깔려있거든요. 계산 강철의 폭풍이. 일단 돌립시다. 잡았네요. 이걸 하나 버리고 각각이라뇨 여러분. 응원해주세요. 악몽으로 탈출고요.
어떻게 한 거지? 그리고요. 아, 단도 데미지 봐라. 실력 출중합니다. 실력 출중해요. 보고 계시나요, 지금 실력이 얼마나 출중한지. 스킬 카드 하나를 다음 스킬 카드. 강철의 폭. 반사식. 너무 좋다. 재련할 게 이제 거의 없는데? 뭐 이런 거?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힘 카드는 쓰면 안 되고요. 고개부터. 이런 거 버려주고. 잠시만요. 둘레 여섯 여덟 공포를 써주고요 미리. 이렇게 쓰죠. 넌 죽었다 임마. 이 게임 끝난 거나 다름없어. 무력 바로 걔도 돌려줍시다. 들어 그러면 더 추가로 되고요. 이건 좀 아쉽긴 한데 발로린 버려주고 쓸모없는 거 버려주고 쓰죠 어차피. 잡을 수 있잖아. 엄마하게 안 되는 게 좀 아쉽네. 점수는 못 얻을 것 같아요. 완막 점수는. 완막 점수는 좀 아쉽다. 덱이 꼬일 수밖에 없어서 그래요. 근데 사실. 왜냐면은 원래 파워카드를 다 지우면서 덱을 돌려야 그 덱이 깔끔하게 돌아가는데 파워카드가 많으니까 덱이 깔끔하게 돌기 힘들죠. 가능할까요? 고개 나왔네요. 좋고요. 하나 써주고 두 개 써주고 공중제비 공중제비 이렇게만 해주죠. 힘만 상승되게. 방어도는 충분하니까. 더 땡겼다가 강철의 폭풍 나오면 됐으니까. 강철의 폭풍이 지금 저한테 있어서는 걔도 걔도 덱이 너무 깔끔하게 안 돈다. 그게 너무 아쉽다. 얘는 잡은 것 같죠? 얘 이렇게 되면 이제 쓸 수 있게 되고 폭풍 안에 없네. 필요한 거 써주자.
더 돌려나? 이제는 뭐 들어가봐. 마지막에 사이클쇼가 벌어집니다. 볼까요? 강철 폭풍 뽑아볼까요? 차라리 힘이 13 상승됐죠. 단검덱의 장점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잠깐만 고개를 뽑아야겠는데, 왕단을 쓰고 장수를 늘려서 돌리겠습니다. 이건 일부러라도. 괜히 좋게 먼저 나왔네요. 장수 늘리고요. 지금 돌려야죠. 강철 폭풍을 뽑았을 때 이득을 생각하면 장수를 들고 갈 수 있거든요. 아, 강철 폭풍 여기서 나오네. 이렇게 가져가겠습니다. 고개가 안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반사신경을 먼저 버리면 안 되는 게. 일단 예비를 먼저 쓰고요. 장수를 좀 줄이고 고개로 이렇게 버려야 열장이 딱 맞을 겁니다. 생각인 것 같은데. 고생했다. 점수는 좀 짜네요. 단검대기였습니다. 아, 표창과 붕대가 함께하는 사기덱. 사기덱 진짜. 사기덱, 사기덱. 시원시원하네요.